안녕하세요, 존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No plan today. 오케이, let's go. 수고하셨습니다. 황금 티켓 가야겠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난 모르겠다. 나가라 너네 다 그냥. 리롤 카르마 해야지. 무슨 어? 리롤 황금 티켓인데 뭘 석호를 가고 있어? 안 그래요? 아예 왜 황금 티켓도 안 터지고 용술사도 안 나오는 거야? 버그인가? 왜 이래 이거?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여기도 황금 티켓 갔네. 야, 황금 티켓 별 이거 해보고 싶다. 저번 시즌에는 황금 티켓이 없었잖아요. 별 상점 없어지고 이게 황금 티켓이 다시 생겼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황금 티켓 나오면은 별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에는 황금 티켓 별 한번 해보고 싶네. 아니 이거 황금 티켓 왜 안 터짐? 나 한 번도 안 터졌는데 지금? 아니 이거 확률이 50%인데 지금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아까 그 다이아 삼성이 떠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이거 딱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쵸? 그래도 찬란한 블루 카이사로 영상 하나 뽑았으니까 올리면 되겠다. 찬란한 블루 카이사로 영상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이번 판에 그냥 일반 카이사 영상 하나 뽑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리면 되겠다. 아 카르마 카르마 그래. 어 뭐야 이걸 왜 이겨? 야! 왜 이겨 이거를? 오? 이거를 어? 이걸 갑자기 이런 식으로 메꿔준다고? 지금까지 안 터지는 거 그냥 메꿔버렸네 그냥. 그쵸? 어차피 이겼으니까 이성 하나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이기는 거 노려보자 한번. 어 카르마 네 마리나 나왔는데? 오케이. 버그 버그 터진다. 버그 터진다. 카르마 무한리롤. 아 야, 아직은 앞에 놓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약해. 용술사 회담 성공했어요. 오케이. 아우 와우. 와우 와우. 야 황금 티켓 개사기. 사팔리롤도 안 쳤는데 그냥 5레벨에 떴어 삼성. 부익부 안 봤냐고? 아 부익부 와우. 이자 이런 차인데 뭐 이런 차이 이런 정도는 뭐. 와우 좋아요. 그렇지. 와 요거지. 정말 빨리 떴다. 이제 앞으로 놔도 되겠는걸? 반갑 쓸 데가 없다. 아우 지크 좋아요. 레벨업 쳐서 리신이랑 볼리베어부터 붙이자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야소부터 붙일 건데요. 감사합니다. 난 이대로 구랩 갈랜다. 저 리롤 안 칩니다 지금부터 구랩까지.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해. 구랩까지 논스탑으로 갑니다. 저 저를 말리지 마세요. 와 근데 황금 티켓 부익부 증강체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레벨업을 치고 리롤을 하는 거지. 이치. 와 이거 뭐야. 아니 4-1에 뇸뇸이 삼성이 왜 뜨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 어이없어 진짜. 저런 운으로 게임하는 애들 보면 어이가 없어. 나처럼 실력으로 승부 봐야지. 그냥 운으로 게임하잖아 저런 애들 보면은. 근데 8명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 판에 한 명은 저런 애가 꼭 있단 말이야. 운으로 게임하는 애들이 난 너무 억울해. 아우 이거 맛있다. 원형낫 추천합니다. 카르마 덱을 갈 때 원형낫 무조건 추천. 왜냐면은 만화템을 안 가기 때문에 보통
보통 이제 거결, 피바라기, 거학 이렇게 3템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원형낫 좋아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아마 어차피 이거 시오유 플러스 잭스 이렇게 쓸 것 같고 5비치 받으면서 5비치 육룡술사에 남는 자리 신비술사 될 것 같은데? 거학이나 하나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카이사 거학 하나 가고 레벨업 치고 이온 만드냐고요? 이온을 만들 수도 있고 모렐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오유 2성은 굳이 안 보겠습니다. 나 이거 구입부 받을 거야. 시오유 2성 안 봐도 돼. 어이 육룡이 무섭네. 내가 더 세네요. 거학 어쩔 육룡이. 아우 와우 씨 이건 또 뭐야.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뭐 이딴 템이 뭐 이딴 게 나오냐. 나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제로템 똑같은 거 4개는 또 처음 보네. 볼리베어 솔라레 주고 쌍대캡 세라핀 주. 아 근데 별론데 사실. 아이 모르겠다. 어차피 이겨. 얘를 도대체 왜 띄움? 9레벨에 바드느튼가. 어차피 그 육룡술사하면 자리가 없을텐데 얘를 왜 띄웠지 내가? 말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띄워버렸는데. 원래 이게 육룡술사를 가야되거든요? 와우 야 미쳤다. 원형낫 원형낫 개사기야. 카르마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마나 차는거. 얘 마나통이 50인데 원형낫이 40이라서 킬레무는 평타 한번 치면 스킬 또 굴리거든. 카르만 앞에 놔야 돼 이거. 소라카 쌍대캡 주자고? 얘 대캡 주면은 회복 체력 회복 넣어줄까? 얘 솔직히 뭐 세라핀 대캡보다 그냥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세라핀 강화해서 뭐해. 어차피 얘가 마법딜 다 넣는데 딜러는 카르마 하나면 충분한데 뭐 이거 근처에 마법 피해 넣어서 뭐해. 힐링이나 넣어 그냥. 딜 얼마 되냐고요? 273 회복 한 2성의 1.5배 정도? 야 이게 황금 티켓이 확실히 3코 3성작 보기는 사기다. 야 이 소라카 먹어버릴까 그냥? 소라카 3성 한번 봐?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것도 지팡이 들어가잖아 이온도. 얘네가 3성이 붙게 생겼네. 계속 버프템 뽑아오는데 좋아요. 리신이 계속 버프템을 뽑아오는걸? 버텨봐 힐링. 그렇지 와씨 풀피됐어. 지팡이 데캡 두개에다가 지팡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지금 소라카. 446회복? 체력을 446으로 회복해? 야 이거 볼리베어 풀피됐어. 아이고 맙소사 힐량 어떻게 되냐. 힐을 8017을 했어? 야 소라카 잘 뜨는데? 오? 엥? 오? 허풍 제조합 깨버릴까 그냥? 풍을 제조합기 할까? 오 리신도 데미지 세. 보건 뽑아왔어 리신. 삼성 리신이라 리신도 데미지 좀 들어가네요 나름. 없어 없어 소라카 쓰는 애. 육룡술사 받아주고 나 이거 서풍 그냥 제조합기 할래. 정손 와 진짜 세다. 들어가시고요.
오락함 한 마리도 안 나왔네. 오락함 한 마리만 더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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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어? 진짜 나오네? 너 그거 내려놔. 오케이. 너 죽어! 오케이. 아우! 벌써 떴어? 바로 떴네? 에라 모르겠다. 다 나가라. 가라. 2700회 목 체력. 컷. 아, 나갔어. 저런. 나가라?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 소라카의 데캡 두 개를 주고 한번 해봤습니다. 알아봤어요. 황금 티켓 좋네요. 야, 이거 카르마 영상 또 찍어야겠는데, 이거는 카르마 덱이 아닌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